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짧게나마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소리가 안 나가서 다시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은 시장이 그나마 미중 무역 전쟁이 발효일이 6월 1일인데요. 3,250억 달러 관세율을 25%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직 인상 준비만 하고 있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5월 내에 북경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조금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2주 연속 금융투자가 보면 투자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매도를 하면서 일별 현황을 보면 펀드 해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굉장히 매도를 오랫동안 했죠. 2주 연속 계속해서 하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번에 4,991억 거의 5천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하면서 펀드 해약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외국인이 2천억 대 이상을 매도하지만 그것을 다 끌어올려서 기관들이 결국은 코스피도 약간 오르고요. 코스닥은 외인들이 오늘 1,000억이 넘는 돈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면 역시 외국인이 1,077억, 기관이 3,367억을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파는 것을 다 커버하면서 지수가 둘 다 다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60일 추세선을 떨어뜨려서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이죠. 자, 한번 볼까요? 네, 지수를 보면 001 역시 추세를 이탈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201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양봉을 내줘서 물론 이게 하락 장악형으로 캔들을 강력하게 어제 떨어진 거 29포인트 떨어진 거를 20포인트까지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아쉽지만 아직도 관망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 유료원들은 역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통신주 5G 통신 장비주가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도주 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같이 사보질 못해서 수익을 누려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 정말 그런가요? 예, 한번 보시죠. 5위 솔루션 신고가 형제는 멋지게 가고 있죠. 무섭습니다. 그죠? 무섭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라갔나요? 자, 그래서 유료방송의 유료회원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들은 이렇게 또 가면 무서워서 사지도 못합니다. 그죠? 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오이솔루션 RF HIC라든지 그죠? 또 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에이스 테크라든지 그죠? 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요. 서진 시스템도 오늘 올랐나요? 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유비코스라든지 우리가 산 종목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5G 종목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희가 이제 안 산 것이 대한광통신이라든지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사질 않았는데요. 뭐 KMW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얘는 또 무슨 권리락 하면서 좀 떨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5G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TSMC인가요? 대만 기업을 다시 눌러보겠다 이런 식으로 133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죠. 따라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핵심은 역시 한미 반도체라든지요. 많이 떨어졌죠.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하이텍, 동부 하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하나 마이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이 네페스. 이건 뭐 엄청나게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오늘 강의한 내용은 대세 상승장에 가는 대세 종목을, 대세를 가져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냐. 단기 이익에다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대세 상승장에서 이제 일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뭐죠? 월봉이 있는데, 그걸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월봉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일봉을 많이 보는 사람, 주봉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템플턴의 식구는 템플턴의 원칙에 따라서 예, 주봉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간단하게 여러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가야 되는 종목들이 옷장사 계속해서 오늘은 더큰 종목들은 떨어뜨렸는데 역시 옷장사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지금은 매수해서 가야 될 종목들이 아직도 5G 장비주는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고요. 그걸 얼마나 들고 가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배열이 가능한 여러분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정배열이 갈 때까지는 그죠? 굉장히 강하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만 예, 단기 수익에 치우치지 않고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추세 추정을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못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단지 100%만 나가면 두려워서 들고 가지 못해서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걸 다른 할 수는 없고, 그죠? 유료원들은 이제 제 방에서 오늘도 대세 상승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강의를 선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월봉을 안 보고 주봉을 가서 대시세를 먹는 방법을 강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책을 발간할 때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추세전을. 그래서 추세는 상승 추세와 그 다음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박스권에 있는 비추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럼 일봉, 주봉, 월봉 차트의 장단점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이기는 투자로 갈수 있느냐? 일봉 투자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가장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봉 투자는 상승 추세 초기에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하락 추세 초기에 비싸게 팔수 있죠. 일봉만 본다면. 장점은 그렇지만 단점은 속임수, 추세 전환의 신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 발생 비도가 자주 높다라는 거죠. 주가 차트를 매일매일 봐야 되는 단점이 있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만의 방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만의 방식은 저는 8년 동안 연구해서 우리 유료원들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만의 방식을 매질선으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25일, 뭐, 일봉에서 25일 가든지 60일을 가든지 아니면 뭐 120일 가든지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그죠?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주봉 차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주봉 차트의 경우는 주가 차트를 1회, 주 1회 확인해도 괜찮은 그렇게 여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봉 차트에 비해서 속임수가 적게 발생하는 추세 전환 같은 거 속임수가 적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 추세 전환하면 일봉은 쉽게 볼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정배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나요? 당연히 안 팔죠. 또 단점은 같으면 일봉 차트에 비교해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그러면 월봉 차트는 어떻게 하냐? 자, 월봉 차트는 그죠? 주가 차트를 월 1회만 확인해도 되기 때문에, 그죠? 월 1회는 결국, 월봉 차트가 속임수 발생이 거의 적죠. 장점은. 단점은 뭐예요? 추세 전환 신호가 너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거나 너무 과도하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세 전환을 월봉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템플턴은 지금까지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고 절대로 월봉을 보질 않습니다. 예. 뭐 절대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일봉 보고 주봉 보고 부담의 분봉을 봅니다. 분봉을 보는 이유는 추세를 전환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 분봉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역발상으로 하는 투자 이론인데요. 이것은 뭐 유료 방송에서만 주로 얘기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름대로의 제가 제 방식, 저만의 방식으로다가 유료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이다 보면 월봉을 보다 보면 너무 추세 전환 신호라든지 신호가 너무 늦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을 냈을 때 만약에 매도하는 사인이 나갔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수익을 너무 많이 반납해가 된다든지 또 잘못 판단해서 늦게 자른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봉과 주봉을 보는데 주봉을 주로 많이 보는 쪽에 속합니다. 그것은 주봉은 장기로 볼수 있고 또한 휩소가 적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휩소를 많이 가져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월봉과 일봉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봉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휩소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월봉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월봉을 보는 것이 장점보다는 전점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합 시세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하단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손절매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기준으로 손절매하느냐? 이건 물론 손절매하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손절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끊임없이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매수할 때 당연히 손절매를 전제로 해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이지 손절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실 종목을 매수했다 잘못 매수했다든지 실수를 했을 때는 손절매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손절매를 잘 하지를 않는다는 거. 실제로 손절매에다가 얼마나 많이 손실을 났는지 실제 어떤 분이 9억을 날린 사람을 실제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사이고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그건 차트쟁이들이나 하는 얘기고 기본적 분석가들은 실적을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적 발표보다 전이라도 이전 발표한 잠정 실적을 웃도는 것이 확실해지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향후 잠정 실적 전망도 상향이라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는 거예요. 잠정 실적도 보는 거고요. 또 주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비록 분기 실적과 단기 실적의 결과가 좋아도 단기 잠정 실적이 하향 수정되거나 차기에 수입이 감소하거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주가 상승, 실적이 나쁘다 주가 하락 연결되지는 물론 않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를 크게 상승하고 오래오래 상승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또 전기와 비교해서 이익이 대폭 증가한 실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낮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적의 결과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강세장이라면 주가가 상승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가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가장 핵심은 제가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의 실적 전망까지도 좋고 실적이 현재 좋아지고 전분기뿐만 아니라 그죠? 전년 동분기뿐만 아니라 전분기보다도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차트로만 대응하다 보니까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아니면 아픔을 겪거나 감자나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페스 같은 경우에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 분석을. 자, 이것이 퀀트 투자인데 영업이익이 보니까 예, 82억에 193억 폭발이 날았고 다시 218억을 가고 있습니다. 자, 24억, 26억, 41억, 68억, 82억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요? 춤을 출 수밖에 없죠. 그죠? 주가는 실적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몇 개월 뭡니까? 그죠?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몇 개월째 지금 가고 있나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부실 종목을 매수하고 또 실제로 우리 유료원이 사갖고 들어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 무슨 종목이었냐면 인터엠인가요? 어떤 사이트에서 사갖고 들어왔다는데 이거 여기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그죠? 여기도 상한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종목을 영업이익도 못 내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급등 나가면 좋아하고요. 실제로 급등을 먹으려고 이걸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을 잘 봅니까? 그러면 돈잘 버는 기업을 가면 꾸준히 상승하는데 돈못번 게는 급등 나가지만 급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들고 와서 저한테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이것은 상을 위해서는 몰라도 예, 꾸준히 수익 내는 종목은 아니다. 따라서 급등 나가면 결국은 뭐죠? 급등하고 나서 급락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짜 좋은 종목은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큰 수익을 내주고 그것을 장기로 갖고 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가와 실적 또 주가와 이건 뭐죠? 갑자기 또 주가와 이평선의 관계, 주봉과 일봉, 월봉을 보면 저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화면이 자꾸만 인터넷이 불안한가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좋은 종목이 가는 방법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불안해서 그런지 화면이 좀 좋지 않아서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셔서 큰 수익 내는, 그래서 오늘 역시 5G 장비주들이 끊임없이 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오늘도 강력하게 상승해서, 그래요? 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네. 아프리카 TV. 자, 얘도 상당히 굉장히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수익을 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좋은 종목이 실적 좋아서 가는 종목은 무신상 무섭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오늘도 또 좋은 종목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음식료 종목에서도 제가 삼양식품을 사라고 그랬죠. 삼양식품이 오늘도 전국 좀또 어제 강하게 올라오고 또 오늘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뚜기라든지 이미 매도 사인을 해서 오뚜기가 지난번에 뭐 2천만 원을 여기다 담았다는데요. 그죠? 예, 고점에서 담아서 지금까지 반토막이 났죠.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저는 농심보다도 더 좋은 게 삼양식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력하게 갈수 있는 것은 매일유업하고, 예, 매일유업하고 삼양식품을 사야 된다. 오늘도 매일유업은 강하게 나갔죠? 자, 이렇듯이 좋은 종목이 가는 방법.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그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주도는 한 개도 없습니다. 맨 차트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만 매수해서 힘들어 하고요. 뭐 전국에 뭐 사이트가 뭐 한두 개인가요? 뭐 어떤 분은 뭐 여의도 무슨 어떤 또 사이트에서 와가지고, 그죠? 또 어떤 분은 또뭐 유튜브에서 뭐 스타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 거기서 온 사이트에서 온 사람들 뭐,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데 뭐 1000%를 내준다 뭐 어쩌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이 1000%를 내준다고 그래도 이 종목이 1000% 간다고 그래도 여러분 1000%를 갖고 가기는 겨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가 리딩하지 않으면 1000% 가는 종목 못 들고 간다는 거죠. 그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힘들잖아요. 실제로 힐라코리아에서도 봤었고요.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끊임없이 갖고 있는 우리가 광고회사 에코마케팅 이렇게 가는데요. 100% 먹으면 자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00% 먹으면 다 자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에서 지금 얼마를 더 나갔나요?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갈수 있는 것은 예, 대세 상승을 먹는, 대시세를 먹는 차트 기법을 모르면 거의 못, 벌써 46%가 더 나갔습니다. 우리는 102%에 팔았는데요. 한 회원은. 그죠? 다른 분은 아직도 안 팔고 있고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격 나서 두렵기 때문에 매도한 겁니다. 수익을 반납할까봐. 그런데 더 나갔죠. 그러니 지금 46%가 더 나갔어. 43%가 더 나갔으니까 얼마나 아깝나요? 대시세를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대충 제가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서 강력하게 보여서 큰 수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투자라고요. 반드시 퀀트 투자라는 것도 제가 이미 책을 소개했지만, 퀀트 투자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누가 얘기한 거냐면, 가치 투자이면서 퀀트 투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벤저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또 피터 린치 역시도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그죠?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퀀트 투자의 기본은 뭐다? 기업의 데이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를 무시하고 차트만으로 하다 보면 부실 종목을 만져서 깡통 나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장단점, 오늘 5G의 주도주로 가는데 역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고민하고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유료방송 시간이 돼서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말소리가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재차 녹음하다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어쨌든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복한 투자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라는 것은 시장이 조정과 관계없이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 행복 투자가 될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것을 안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행복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